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편만 들 필요 없잖아.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당연하죠. 무서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예. 한번 막 잘못 가면은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고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근데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지.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근데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밑에 터지니까 다돈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돈은 없지, 씨. 어?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당해, 화. 여자들이 무서워서. 안희정 그 보도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보 쪽에 미투가 바람이 불었지. 아니, 그거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 그럼 보트를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아니, 둘이 좋아서 한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미투를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 김지은이 웃긴 아니야. 둘이 합의하에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그 당시 거의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진보주의 걸려들었잖아. 아니 너무 미투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우 난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냥 아니 여자가 좋으면 한번 이렇게 손 만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연애하다가도 사랑이라는 거는 뭐 결혼했다고 안 숨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 잘못하면 미투에 걸려. 그럼 생명 매장인데 이게 사회가 아니 어디 연애나 하겠어 남자들? 4년 맞았지. 아, 너무 많이 아이 그게 이제 문빠가 죽인 거지 안희정을. 맞았다. 아,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지.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그냥 잘라버리려고 문빠에서 죽인 거지. 그 보수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거는 즐거들 리그에서 싸워서 내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희정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지. 지금도 불쌍하더라고. 나는 안희정 뽑고 싶었거든. 이재명 씨 너무 뻔한 걸좀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뭐 나에 대한 이제 그런 사건들은 조금씩 다 하나하나 해명될 거고 나는 거짓말한 게 없거든. 다 만들어낸 게 너무 많지. 정대택 씨가. 그냥 그거는 뭐 해명 이제 나가서 행보하고 해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석사 나왔는데도 그 무슨 뭐 AMP 과정 뭐 그런 거라고 뭐 학력 위주라고 뭐 난리 났잖아. 무슨 뭐또뭐 단국대? 뭐 나왔대. 그다 서울의 소리에서 나온 거야.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만약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아 그거는 우리 주민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맨날 조금 걱정해주고 만든 지지자가 있는데 떠지 말라고 거기다 맨날 이렇게 써줘.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써 맨날 매번 이게 그 거절할 수 없어 쓰고 갔는데 그 무슨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어디 있어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무속인 만났다간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나서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내가 더 잘하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